지금도 제가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서 위안과 힘을 받는다고 해요. 자기네가 성장기에 큰 영향을 받거나 도움을 받았던 작가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 작품을 하는 작가로서 또 행복한 점의 하나는 독자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끔 이제 들러서 자기가 이렇게 잘 컸다, 뭐 이런 걸 저한테 얘기해 줄때 굉장히 고맙고 행복하죠. 코발트 블루라고 말하고 싶어요. 블루가 우울함을 뜻하기도 하는데, 코발트 블루는 어떤 희망이나 안정 그런 것을 뜻하는 녹색을 띤 블루라서 제 이야기는 상처를 입은 인물들이 어떤 꿈이나 선택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또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좀먼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뭐 비단 좋은 것뿐 아니라 실패나 실수나 좌절이나 그 시기에 경험하면서 성장해야 할 부분들을 다 나중으로 유예시키는,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강요당하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중요하고 현재가 모여서 또 미래가 되는 것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뭐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 말을 잘 들어서 착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강연을 가면 주로 이제 책을 좋아하고 작가가 꾸민 친구들이 제 강연을 들으러 올 때가 많아요. 학교나 도서관에. 그런데 막 저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마치 아이돌을 본 소녀 팬들이 막 울듯이. 그러면 되게 쑥스럽고 뭐 멋쩍고 이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작가로서 굉장히 행복하고, 그 아이들이 나를 롤모델이라고 막 하는데 과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또 작가로서 저 자신을 돌아다보게 하는 그런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요. 늘 어린이나 청소년의 그런 내면이나 삶을 그리다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게 돼요. 그들과 저의 그 물리적 나이의 거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제가 어른이라고 해서 그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뭔가 한수 내가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그들이 돼서 글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갖게 되는 인간이나 삶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또래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변화하고 또 인간으로서도 어떤 열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성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 어린이, 요즘 청소년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 배경이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는 그 글을 쓰는 동안에는 그 배경 안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직접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또 어떻겠어요? 현실에 매몰돼 있는 아이들한테 100년 전이라는 시간, 또 제 작품은 한국으로 시작해서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넓게 아우르거든요. 그런 어떤 드넓은 공간을 아이들에게 그 시공간을 아이들 마음속에 들여놓아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막 역사적 사건 그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저의 애초의 뜻은 그러했습니다.
이 허구의 삶은 기본 설정이 평행 세계라는 그 설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자신이 평행 세계 여행자라고 주장하는 허구가 처음으로 자신이 그 평행 세계 여행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아, 진짜! 헛소리 그만하고! 허구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다. 너도 글 끝에 네 앞에 가지 않은 무수한 길들이 놓여 있다고 썼지? 그 길들이 만든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말이야.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나는 그걸 아는 거지. 직접 보기도 했고. 상 많은 실랑이를 버리기 귀찮았고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싶은 심정으로 잠자코 있었다.